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로 사양관차장은 풍력주를 꼽았습니다. 자, 뭐 요즘에 이슈가 많습니다. 뭐 태양광보다 풍력이다 이런 네. 이쪽으로 이제 방향이 좀 틀어지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설치가 쉽다 보니까 네. 풍력도 설치해야 되는데 태양광이 먼저 실적이 나왔죠. 거기다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신재생 에너지단에 대해서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3년 유예 법안을 발의를 했죠. 네. 그게 하원만 한 게 아니라 상원에서도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의 골자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다변화 이런 속도를 늦추고 수혜를 덜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이거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미국이 지금 가열차게 하려는 부분들은 메이드 인 USA에 이런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중국이라든가 유럽 대비했을 때 늦어졌어요. 이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인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뭡니까? 이게 보조금 혜택을 어느 업체는 받고 어느 업체는 못 받게 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상하원은 전부 다 동등하게 조건 만들어서 3년 유예해줄 테니까 그동안에 미국의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차 니네 경쟁하면서 많이 보급시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골자를 봤을 때 과연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에너지 국가 근간입니다. 그래서 러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끔찍한 악몽을 겪었어요. 네. 그리고 추운 겨울 굉장히 한파라고 하는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에너지 다변화를 그냥 뚝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그래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에너지 다변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뭐 선거 결과에 뭐 크게 상관없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대세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네. 자,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풍력주들. 네, 일단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저는 좀 어느 시점에서 신규 매수자분들이 내가 매수를 놓치고 있었는데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글로벌 해상풍력, 요즘에는 해상풍력이 대세예요. 이게 예전에 육상풍력 위주였는데 우리 전체 세계의 면적의 바다가 얼마나 될까요? 70%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해상에다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필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의 설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부유식 구조물을 띄워서 그 위에 타워를 설치하는 이런 해상풍력 그리고 그 밸류체인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 설치 용량 자체가 20년에는 30기가와트였어요. 그런데 30년에는 230기가와트, 7배가 넘게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50년, 2050년, 조금 네. 먼 얘기 같지만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 이때에는 또 네. 2000기가와트의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굉장히 큰 숫자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풍력뿐만 아니라 전체 발전 설비가 100기가와트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2000기가와트가 얼마나 하는 수치인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CS 윈드 타워죠. 거기다가 CS 베어링 부자재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3강 MNT 하부 구조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동국산업, 동국 SNC 이런 기업들 같이 묶어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풍력 관련 종목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용관차장님은 이 중에서 이런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시나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체인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업 꼽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일단은 타워 쪽으로 CS 윈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CS 윈드요? 네, 일단은 뭐 IRA 감축법안 주요 포인트가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풍력 터빈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골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던 간에 조금 속도가 주춤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이번에 베스타스로부터 베스타워 아메리카 지분을 100% 인수했어요. 이거 그러면은 미국 내 생산시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메이드 인 USA 조건에도 딱 맞아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 베스타워 아메리카는 2에서 3기가와트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 증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 에너지정보국이 7월 보고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2050년까지 연장했을 때 미국의 풍력 발전량은 25%가량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게 설치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어느 한 에너지에 집중이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에너지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거기다가 수소, 그리고 원전 얘기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 미국향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돼요. 유럽이 더 높습니다. 55에서 60%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상반기엔 사실상 공급망 차질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조금 실망감이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일단은 미국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이런 에너지원의 다변화 차원에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CS윈드 살펴볼 가격 전략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매수는 현재가 부근부터 한 6만 3천원까지 열어놓고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너무 급등했을 때 따라가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풍력도 윗꼬리가 모멘텀은 좋지만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모멘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섹터와요. 그렇다 보니까 6만 3천원까지 분할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8만 5천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S윈드 오늘 실적도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의 202억 원의 3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6% 증가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뭐 선거 이슈와 또 실적까지 뭐 잘 맞아떨어지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적용해보시고 투자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용권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